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 자, 오늘은 제가 폭스바겐 골프 A7 1.4 TSI 모델을 타고 나왔습니다. 제 채널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차량이나 바이크의 리뷰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거나 그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반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력이 어떻다, 출력이 어떻다, 혹은 뭐 코너링이 얼마나 좋은지, 자동차 리뷰 프로그램을 봤을 때 거동이 어떻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타보고 어떤 느낌인지, 탔는데 어떤 느낌이었다, 이 정도는 설명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밖에서 보는 외관처럼 실내도 무척 아담합니다. 차체도 생각보다 낮고요. 다른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내 브랜드들의 차체보다는 조금 더 낮다고들 하더라고요. 뭐 상당히 낮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일반 차량보다는 조금 낮은 느낌이다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모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에코, 그리고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고, 조향성이나 엔진의 뭐 특성, 엔진의 뭐 설정, 미션이 조금 늦게 변속되고 이런 건 있겠죠. 그리고 동적 코너링, 라이트, 그리고 냉난방 시스템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에코 모드로 타고 있고요. 에코 모드로 하게 되면 스탑앤고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멈춰 있기 때문에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고요. 에어컨도 역시 약하게 틀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발은 브레이크를 떼서 시동이 바로 걸리는 게 아니라 악셀을 살짝 밟았을 때 시동이 걸리면서 출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시동이 걸리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이 차량을 며칠간 타보면서 이질감을 느낀 게 뭐냐면 시동이 켜져 있을 때 악셀링을 해서 출발하는 게 조금 익숙해져서 그런지 악셀을 밟으면서 시동이 걸리고 출발하게 되니까 이렇게 방금처럼 출발 시 충격이 옵니다. 에코모드로 설정하면은 악셀링이 약간 무뎌지긴 무뎌지는데 이 무뎌짐 때문에 조금 더 밟게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이동 중에는 살살 밟아서 1cm도 채 안 되는 간격, 뭐 5mm 정도 되는 간격으로 조절해 가면서 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주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멈춰서 시동이 꺼진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충격이 오면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제가 타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에코모드로 했을 때 스탑앤고와 에코모드가 조합이 됐을 때 이런 출발시 충격이 가장 컸습니다. 악셀링의 깊이만큼 RPM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출발시 덜컥하고 출발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완화하려면 에코모드로 주행하면서 이 부분이 싫어서 완화시키고 싶다면 스탑앤고 시스템을 꺼버리거나 아니면 출발할 때 악셀을 살짝 밟아서 시동을 걸어주고 발을 뗀 후 다시 서서히 밟아서 출발하는 방식으로 해야 덜컥거리는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부분은 노멀 모드나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완화되기도 합니다. 지금 멈추게 되니까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 멈추고 시동이 꺼졌습니다. 모드를 그냥 극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지금 출발하면서 좀 전에 에코 모드로 출발할 때처럼 악셀링을 했을 때 얼마나 덜컥거리면서 출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지금 에코 모드로 설정했을 때보다는 출발 시 덜컥거림이 조금 더 완화되긴 했는데 덜컥거림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알게 된 건데 악셀을 밟아가지고 툭 튀어나간다 이런 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에코모드여서 아니면 엑셀이 무뎌서 뭐 그런 것 같다 이런 걸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운행을 해보니까 그 문제보다는 오토홀드라는
기능 때문에 차를 잡고 있는 거예요. 멍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브레이크에 약간 뭐 발을 무심코 뛴다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너무 느슨하게 밟고 있다든지 하면 슬슬 가기도 하거든요. 이걸 잡고 있으니까 출발할 때 덜컥하면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오토 홀드라는 기능을 끈 상태로 에코 모드로 변환을 해서 스탑앤고 시스템까지 써서 그런 덜컥거리는 현상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약간 덜컥거리는데 이거는 이제 시동 걸고 출발할 때 덜컥거리는 그런 느낌이고, 아까처럼 오토 잡고 있다가 오토홀드가 풀리면서 툭 하고 튀어나가는 느낌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신호 받아서 이제 또 쓸 건데 노멀 모드나 스포츠 모드로 변경한 다음에 오토홀드 기능을 끄고 한번 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밟아서 시동이 지금 꺼진 상태고요. 오토홀드라는 기능은 브레이크를 떼면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고 악셀을 밟아야 시동이 거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스탑앤고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출발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떼는 순간 시동이 걸려야지 자연스럽게 악셀링을 하면서 출발이 가능한데, 오토홀드가 활성화된 상태면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떼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고 계속 브레이크 상태로 있다가 악셀을 밟으면 이제 차량이 움직일 것을 예상하고 악셀을 밟아야 시동을 걸면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냥 덜컥하면서 출발하는 거죠. 이번에는 오토홀드를 아예 켜겠습니다. 에코모드에 오토홀드를 켰고요. 스탑앤고 시스템이 브레이크를 뗐을 때 시동이 걸리는지, 악셀을 밟았을 때 시동이 걸린지를 볼 수 있겠죠. 브레이크를 떼면 시동이 걸리는지 볼게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브레이크를 뗐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악셀을 밟아야 시동이 걸리고 이렇게 덜컥.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오토홀드를 끄고 다니고 싶네요. 오토홀드가 상당히 이질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훨씬 부드러워요. 오토홀드를 끈 상태로 가니까 브레이크를 떼면서 시동이 걸려주고 바로 악셀을 밟으면서 출발하니까 덜컥거리는 것도 없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이게 덜컥거리면서 출발을 하니까 운전이 미숙해서 악셀링이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오토홀드는 끄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언덕에서 걸리면 또 대박이거든요. 언덕에서 걸리면 얘가 오토홀드는 잡고 있지 언덕에서는 미세하게 컨트롤하기 어려워서 악셀을 살살 밟으면 덜컥하고 출발해버리고 하니까 경사가진 도로에서는 오토홀드를 분명히 끄고 움직이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속이나 주행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는 시트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원이나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에 딱 들어오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일단 차체가 낮기 때문에 약간 구부리면서 들어와야 되고 시트에 착 앉았을 때는 약간 스포츠카에 앉은 느낌이 약간 납니다. 왜냐면 양쪽에 이 버켓이 제 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몸에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게 버켓이 조절이 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버켓 자체가 제 몸에는 정말 딱 맞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정도라면 정말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폭스바겐의 티구안이나 파사트 같은 차량을 앉아봤을 때 시트 자체가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이 버켓이 있긴 있는데 제 몸을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옆으로 충분히 가면 이제 그제서야 잡아주는 느낌인데 이 시트 자체는 앉았을 때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왠지 이렇게 단단한 느낌, 잡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시트 자체에서 주게 됩니다. 착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제가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리뷰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건데 렉스턴 스포츠는 차량의 그 바퀴가 굴러가는 그런 노면 소음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했더니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새 차는 한동안 다 그렇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이게 뭐 조용하면 얼마나 조용하겠냐 혹은 뭐 새 차 안 타봐서 그런 말을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는 바디 온 프레임 방식의 차량에서는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그 소음 자체가 프레임과 바디 사이에 있는 그 부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억제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는 조금 더 노면 소음이 억제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몰랐던 부분인데 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차량
앉아서 출발하자마자 느낀 거는 바로 노면 소음입니다. 와글와글와글 하면서 타이어가 짱구 났다는 그런 소음이 아니고 타이어가 노면에서 굴러가는 일반적인 소음. 타이어가 굴러가는 그 소리가 어떤 건지 아마 아실 거예요. 렉스턴 스포츠와 승용차를 번갈아 가면서 타고 있는데 렉스턴 스포츠를 타다가 이 차량에 앉아서 딱 느끼는 느낌은 바로 그 타이어 소음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노코크 바디와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차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 이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더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이동하는 곳은 어디냐면 인천에 있는 폭스바겐 신흥 서비스 센터입니다. 가게 되는 이유는 보증기간이 임박함에 따라서 각종 이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도 하고요. 리콜은 아닌데 개선사항이라고 해야 될까? 그 헤드램프, 헤드라이트의 헤드램프 그쪽에 있는 부분에서 백화 현상이 발생해서 그 백화 현상에 대한 교체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해서 진행하려고 제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뭐냐면 이번에는 차량하고 관계없는 건데 물론 이제 수입차를 구매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비스를 예약하려고 했을 때 날짜가 임박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아예 예약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 예약을 안 받아주는 이유가 당장 내일 모레 서비스 기간이 만료인데 그 만료가 돼버리면 서비스를 안 해줘도 되잖아요. 직접 와서 한번 점검을 받아봐라 이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날짜가 임박했는데 전화해가지고 정비 예약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안 받아주니까 벌써 이것 때문에 점검 및 정비를 받으려고 구월동에 있는 마이스터 서비스를 갔더니 자기네들은 이런 부분을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흥 서비스 센터로 이관하라고 하고 저희는 신흥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왔다고 했더니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빨리 이관을 그쪽에서 다시 예약 접수를 하시라고 권하는 상황이었고요. 다음날 바로 신흥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갔더니 점검을 해주기는커녕 예약 날짜만 잡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전화로 예약을 받아주지 그랬냐 그랬더니 전화로는 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런가요? 원래 폭스바겐 서비스가 예약이 없이 가서 정비를 하는 게 불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예약을 안 받아주고 그냥 와서 예약 접수를 하고 예약된 날짜에 다시 와서 점검을 하고 점검이 요망될 경우에 7일 내지는 뭐 많게는 10일까지 부품에 따라서 그 이후에 다시 와서 정비를 하라는 겁니다.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 및 조달이 되는 국산 차량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뭐 A라는 지점에서 부품이 없으면 B라는 지점에서 빌려서라도 가져다가 수리를 바로바로 해주는 편인데 수입 차량 같은 경우는 부품 자체가 수입이기 때문에 정비를 진행하고 싶어도 부품이 없으면 못하는 형태 혹은 뭐 예약을 절대적으로 예약제로 진행되는 시스템 때문에 한번 간단한 거를 정비하려고 해도 여러 번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업무라든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탄다면 어영부영 서비스 기간이 넘어가서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비스 만료 기간이 임박해서 가져온 거는 뭐 제 잘못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뭐 오늘 3시에 와서 예약을 해야 되고 내일 다시 3시 30분에 와서 정비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다시 일주일 뒤에 와서 정비를 위해서 차량을 입고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조금 융통성 있게 그런 진행들이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차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가 조금 넓직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넓직하고 좀 짧은 이 골프 차량의 특성이 코너링의 안정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더 극대화시켜주는 느낌입니다.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뭐냐면 폭스바겐 차량 같은 경우는 핸들을 포함해서 핸들 그리고 이쪽 센터페시아 쪽에 버튼이나 이런 구성들이 거의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차종에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눈으로 착 봤을 때는 시트도 약간 비슷한 것 같고 크기만 커지고 비슷한 것 같고 핸들도 뭐 디자인이 똑같은 것 같고 오토 에어컨도 거의 디자인이 똑같은 것 같고 해서 골프에서 파사트, 뭐 파사트에서 티구안 이렇게 차종을 변경하더라도 같은 차를 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새 차를 타고 다른 차를 탔을 때는 조금 새로운 느낌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국산 차량 같은 경우는 차종에 따라서 혹은 등급에 따라서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D 레인지에 놓았는데 한번 밑으로 당겨서 스포츠 모드로 순간 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RPM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차가 차고 나가죠.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정확한 매뉴얼을 봐야 알겠지만 에코 모드로 되어 있는 설정 그대로를 쓰면서 엔진만 순간적으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겠죠 뭐. 제가 자동차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주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고성능 차량들을 몰면은 많이 과속을 하는 모양이에요. 시트가 꽉 잡아주고 핸들링이 단단하니까 제가 마치 카레이서가 된 느낌입니다. 이제 뭐 대략적으로 느낌 같은 거는 다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첫 수입차로 선택한다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차, 그런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국산 차들과 비교하면은 금액 차이가 굉장히 뭐 10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1000만원 단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가속, 코너링, 성능 훌륭하고 다른 수입차들을 계속 타다가 골프를 탄다? 그러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스탑앤고는 전혀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일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만료 마지막 날에 라이트 백화 현상을 일단 수리를 했고요. 윈도우 부분 불량, 모터 불량인 거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다행히도 제가 운전하는 동안 증상이 나타나서 바로 동영 핸드폰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접수 직원한테 보여주고 접수 직원하고 정비 기사가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뭐 그쪽에서 검토를 했는지 그 영상을 한번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이메일로 보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무상수리로 모터 무상수리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행인 거죠 뭐. 보통 특이 증상 같은 게 생겨가지고 막상 서비스 센터나 정비를 맡기면 증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보이지 않아서 아니면 한번 좀 더 써보시라는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요즘에 좀 많이 그런 일이 있고 옛날에는 PC 같은 경우에 PC가 뭐 버벅된다든지 아니면 PC가 뭐 어떤 특이한 증상이 있었을 때 뭐 수리기사나 아니면은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면은 꼭 그 증상이 안 나타나잖아요. 요번에 그런 일이 있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운전하는 동안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하루를 남겨놓고 무상으로 윈도우 모터까지 운전석 윈도우 모터까지 무상으로 처리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오늘은 못하고 예약을 별도로 잡았는데 오늘 예약을 잡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 다행입니다. 어쨌건 서비스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운행해본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전달해드렸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윈도우 불량이라든지 헤드램프 불량이라든지 그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셨다면 점검 받으시고 폭스바겐 골프를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다른 부분도 뭐 불량이 있긴 있겠지만 헤드램프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비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혹시 뭐 골프에서 이런 윈도우 모터 불량이 있는지 이슈가 있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골프 7세대 모델에서 윈도우 모터 불량이 있었다고 간혹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차량 전문 리뷰어가 아닌 점 양해해 주시고 다른 차량도 타면서 또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깜깜해지고 있어요. 밥 먹으러 가야지.